할렐루야. 아멘. 3부 예배에 오신 이미 승리한 성도님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그리고 소원과 목적은 어디에 있나요? 네, 내가 있어야 할 곳, 참된 성공은 무엇입니까? 우리 다른 것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찬양과 예배 속에서 영원한 응답, 그 언약을 회복하는 예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성삼위 하나님이란 찬양 드릴 텐데요. 금요 기도회 때 고백했던 찬양입니다. 올해 세계 렘넌트 대회에서 많이 불려질 찬양인데 가사 묵상과 찬양 배워보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 최고의 고백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나의 삶의 근거와
드리겠습니다. 문제와도 상관없습니다. 어려움 와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바라보는 것은 이 세상과 사람과 내가 아니라 오직 예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언약의 여정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는 자지켜줘야 너는 직접 대상 길을 잃고 버려진 자 안 돼야 했던 너는 미래 진도자와 세계에서 밑들을 살려야 해. 하나님은 너의 우원자 내 맘 뜨는 이 삼층 지유 서밋의 지도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기업, 나의 영원한 유산, 나의 영원한 작품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누리며 하루 종일 24시 힘없는 기도 속에서 25응답을 기다리고 세계 복음화라는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인생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선포되어질 때에 나의 생각과 나의 이해와 나의 환경을 보고 말씀 받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선포되어진 하느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말씀대로 되리라 그 믿음을 허락하셔서 있는 그대로 아멘으로 화답하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상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